안녕하세요. 정근의 야구 이슈다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항상 그렇듯이 일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LG 트윈스와 KT 위즈가 어제였어요. 21일 내야수 장준원 선수와 신인 지명권을 교환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장준원 선수는 이제 KT 유니폼을 입게 되는 거고요. LG는 2023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겁니다. 장준원 선수가 2014년 LG에 입단해서 1군 통산 93경기에 출전한 내야수입니다. 프로와도 뭐 인연이 있었죠? 그렇죠. 네. LG 트윈스에서 같이 1년 동안 했었고, 네네. 또그 2020년도에 또 투수 백승현 선수죠. 네. 백승현 선수와 어떤 선수가 더 낫는지 경쟁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즌 후반기에 백승현 선수가 이제 투수로 전향하면서 장준호 선수한테 좀더 기회가 많이 갔던 그런 해였죠. 예. 네. 내야전력이 약했던 KT는 백업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장준호 선수 영입을 결정을 했고요. LG는 미래 자원의 확보와 출전 기회가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장준호 네, 선수가요. 맞습니다. 장준호 선수의 어떤 선수 생활을 위해서 좀더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LG 팬들은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차명수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차 단장님 어제 장준호 선수와 이제 KT 위즈와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한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일지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큰건 저희가 그 보류 선수 명단 65명이 꽉차 있는데요. 6월에 저희 유망주 김영준 선수를 이제 선발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 65명 중에 한 명을 방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방출하는 것보다는 선수도 트레이드로 팀을 옮기는 게더 괜찮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KT하고 얘기하다가 저희는 선수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지명권 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장준호 선수 카드를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지금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KT에서 장준원 선수를 원해서 그 장준원 선수는 입단한 지꽤 오래됐는데 아직 1군에 좀 정착을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팀에는 장준원 선수보다 우선순위인 유망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명권을 받고 트레이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라운드 지명권과 장준호 선수와 과연 이게 맞는 카드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차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김영준 선수를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누군가는 한 명을 빠져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왜 40인 로스터에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한 명을 방출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장준원 선수는 저희 쪽에서 오랜 시간 동안 1군으로서 자리를 못 잡았고 또 지금은 우선순위에 있는 내야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장준원 선수가 좀 나이도 이제는 30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면 각 팀마다 그 선수들한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다른 팀으로 가는 거는 뭐 저희도 좋고 그쪽도 좋은 거죠. 왜냐면 저희는 또 5라운드 신인 선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LG 트윈스가 지금 뎁스가 외야도 그렇고 내야도 그렇고 너무 두꺼운데 앞으로 뭐 혹시 추가적인 트레이드 진행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트레이드가 지금 선발 투수 자원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뭐 선발 투수는 나머지 구단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트레이드가 뭐안 된다고 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뎁스로 저희가 메꾸자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뭐 추가적인 트레이드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LG의 이 훌륭한 불펜들 중에서 선발로 올릴 수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불펜에서 선발 돌리기에는 이제 투구수나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부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2군에서 착실하게 수업을 받고 있는 선발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청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저희 드래프트 1순위였던 조원태 선수가 선발 등판이라 예, 그거 확인차 지금 이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선수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를 받고 계세요?
이미 지난 등판에 89 정도를 소화했고요. 공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칭 때만 봤는데 시합 때 던지는 걸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경기에서도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뭐 향후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되겠네요. 저는 조원태 선수 구위 자체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 선수가 몸 상태나 그다음에 마운드에서 하는 어떤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지 뭐 구위 자체가 나빠서 1군에 못 올라온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조원태 선수는 저희가 좀 선발로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레이드 발표가 나면 핸드폰 아예 뭐 이렇게 기사 검색 아예 안 하시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 비난받는 거 두려워서 못하는 거 당장 그만둬야죠. 저는 그런 적한 번도 없고요. 트레이드를 안할 정도의 뎁스를 갖췄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입장이죠. 예, 단지 이제 선발 투수들이 좀 부침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민호 선수가 어제 승도 해주고, 로테이션 돌고 있고, 그 팬들이나 이런 언론 쪽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단장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 거 무서웠으면 뭐 여기 오지도 않았죠. 무엇보다 또 임창규 선수가 좀더 살아나줘야 되는데, 이게 풍당풍당 이게 분위기가, 단연 조금 더 파이팅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창규 선수. 아, 그참 활기찬 아침에 그 친구 얘기하니까 좀 다운되네. 또한 가지가 송은범 선수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정상적으로 시합을 소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 체크도 저희가 해봐서 이제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워낙 뭐 공은 던질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곧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LG 트윈스가 이제 현재 2위입니다. 2위여도 항상 뭐 아직 뭐갈 길이 멀다 보니까 단장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상이죠. 부상이 나면은 아무래도 팀마다 타격이 크기 때문에 부상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부상이 일어났을 때그 뎁스로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2군 쪽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단장으로서는 좀 부상 없이 주전 선수들이 좀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처음에 단장을 맡고 또 지난 시즌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단장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올해는 조금 그 부분이 잘안 보이는데 왜뭐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뭐, 제 개인 인스타에 뭐, DM으로 뭐, 워낙 많이 오시고, 제가 뭐, 답변도 해드리고, 뭐, 그런 거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많이 와서 이제 답변을 다못 드린다는 점이 좀 죄송하고요. 올해 달마다 했던 유튜브 라이브는 마케팅팀에서 그 요청이 왔어요. 그, 1년에 4번만 하는 걸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실에서도 팬들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오시면 제가 컵 한잔 사드리면서 궁금한 거다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팬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전에는 단장들이 커뮤니티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단장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됐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단장이 되면서 스토브리그는 단장의 시간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단장들이 감독의 욕을 좀 배분해서 더 먹어줘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단장들 욕들이 많아졌죠, 감독들보다. 아, 단장님한테 오늘 이천 가는 길에 또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슈입니다. 올해 FA 시장에 네. 최대 하두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시즌 중임에도 이분에 대한 재계약 여부가 해당 팀들뿐만 아니라 타팀 팬들한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두산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입니다. 사실 우리가 김태형 감독의 재계약을 거론하는 게 아직은 좀 빠르긴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빠르긴 빠른데 이전에 슬픽쇼에서 김태형 감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그 관련 영상에 댓글이 달려요. 김태형 감독 재계약 어떻게 되냐? 김태형 감독 꼭 재계약해야 된다. 사실 지금 프로야구가 뭐 신임 사령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KBO 리그에서는 특히나 감독의 색깔보다는 프런트의 색깔이 굉장히 좀또 짙어지고 있는 게 아마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의 지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정프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정말 김태형 감독님의 형님 리더십이 아니었다 그러면 KBO 최초로 이렇게 몇 년, 7년 동안 한국 시리즈 과연 올라갈 수 있었을까? 세 번의 우승인가요? 네 차례의 준우승.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조금씩 팀의 마이너스 되는 전력이었던 부분들을
진짜 리더십으로 그걸 커버하는 네. 모습에 정말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은 대단하시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특히 감독이란 자리는 팔의 목숨. 그렇죠. 네, 성적에 따라서 이 수명이 뭐 기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단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동욱 감독이 네.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에 이렇게 사임을 당한 거죠. 경질당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더욱 특히 프로야구 사령탑이라는 자리는 독이든 성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꿋꿋이 감독 데뷔 8년 차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과연 올 시즌 이후에 행보는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한데 제가 잠깐 좀 보면 사실 정근우 프로랑도 인연이 있어요. SK 시절. 배터리 코치로. 네. 네, 2년 계셨죠. 2년 계셨는데 네. 계속 계신 것처럼. 아. 정말 때로는 카리스마 있을 때 정말 카리스마 있으시고 네. 안을 때는 좀 깎아놔주시는 그런 리더십을 보면서 이 김태형 코치님이 당시 그때 이 사람이 기는 뭐지? 기운은 뭐지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네. 오비베어스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SK에 들어간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어스에서 감싸앉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자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SK를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예, 선수들과 굉장히 잘 융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동안 조금 두산 베어스가 침체기였던 부분을 김태형 감독이 가시면서 첫 해부터 워낙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족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리더십으로 굉장히 뭔가 승부의 세계에서 냉철하게 뭔가 이길 줄 아는 리더십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김태형 감독이 처음 두산 사령탑을 맡았을 때 당시의 전력과 지금을 보면 아마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FA를 통해서. 그렇죠. 네. 네. 다 다른 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산의 화수분 야구로 대표적인 팀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화수분 말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말랐더라고요. 안 말랐어. 계속 나오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보면요. 2015년 두산 감독을 맡으면 2년 계약금 3억, 연봉 2억 원에 총 7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한국시즌 우승을 달성하면서 2년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6년 7월에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5억에 연봉 5억 원에서 총 20억 원으로 시즌 중에 재계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또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하고 예, 김태환 감독한테 3년 계약을 안겼는데요. 계약금 7억, 연봉 7억, 총 28억 원으로 예, 당시 역대 KBO 최고액으로 감독 계약을 맺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이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두산의 색깔은 진짜 이런 곰탈 여우 색깔인데 곰탈 여우 색깔인데 네. 이게 제가 이렇게 프로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변화를 주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성적을 내는 거에서는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네. 이전에 네. SK 시절에 김성훈 감독이 그렇죠. 네. 프론트 쪽에서는 뭔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도력의 네. 변화, 뭔가 분위기의 변화를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액수가 이제 높아지시니까 가장 또 몸값이 네, 높아지시니까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없는 자원에서도 성적을 내는 지도자예요. 맞죠. 이런 지도자한테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준다는 것도 지금 이제 모순적인 부분인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새로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사령탑을 뭐 안 쳤다. 그렇다면 이게 또 성적이 잘 날이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 두산의 김태형 감독의 색깔이 워낙 많고 지분이 많은 분이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김태형 단장님 말에 의하면 이 감독 재계약 여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그게 맞겠죠. 의견은 제안한 그렇죠. 예,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권은 위에 있는 분이 결정하겠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두산 팬들은 속이 탑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서로 우리 팀으로 와달라.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김태형 감독님께서는 지금 어느 팀에서도 지금 모셔갈 판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김태형 감독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네. 김태형 감독님 어떻게 보면 지금 7년 동안 좋은 성적을 너무 내셨고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지도력도
정말 딴 팀에서 원한다 그러면 진짜 딴 팀 가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두산에서 좀 더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두산 팬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김태형 감독의 선택에 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600승을 거두시고 커피차까지 팬들이 네. 보내는 커피차 사실 감독한테 커피차를 보내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김태형 감독이 정말 그 커피차 앞에서 굉장히 뿌듯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사진 찍은 거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팬들은 김태형 감독을 많이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김태형 감독도 아실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 또한 프로야구 올 시즌 프로야구의 재미있는 요소가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훈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